누가 받아볼래? 너냐? 예,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코이죠. 포베입니다. 어김없이 약을 팔 때 나오는 오프닝.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? 궁극기를 1레벨만 찍고 암살을 하는 그런 빌드인데요. AD 샤코 같은 경우는 궁극기를 찍어봤자 미미한 데미지 상승과 쿨타임 10초 감소라는 그런 거밖에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궁을 찍는 그 포인트를 디시블을 하나 더 찍는다.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. 그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그건데 주인장이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고 간만에 요호무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. 이 빌드랑 요호무가 또 찰떡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빌드를 어떻게 탈 거냐. 일단 자바를 먼저 가고요. 이게 요음으로 갈 거긴 한데 요음을 먼저 올린다고 막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자바 올리고 이제 요음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래도 이게 박스를 찍어야 정글링이 되기 때문에 안 찍을 순 없거든요. 들어가 이 새끼야. 너 간다. 저 새끼는 꿈에 샤코 나오겠구만. 저런. 맞추지 못할 거면 시도를 하지 마. 디시블을 더 올리면 올릴수록 다채로운 암살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랑 요우무랑 썼을 때 시너지가 제일 좋더라고요. 오케이. 가라. 이 새끼는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만. 다음 템으로는 이제 징수 올려주는 거예요. 한 대만 때려볼게. 많이 안 때려. 많이 안 때린다 했잖아. 어? 아 이거 장난감 칼이야. 괜찮아. 아무도 안 따라가고. 여기서 여기까지 뛸 수 있다는 거 이거거든. 자네는 왜 강타를 들고 있나? 광대 아저씨가 이놈하러 간다. 왼손? 오른손? 왼손? 어떤데? 아프지? 어떤데? 꼴받제 밑에 있네. 들어가지. 그러게 왜 와드를 쳐 받고 가는 것이야. 뭐냐? 미신아 뭐하냐? 아! 짚어냈네 씨. 바텀이 이기고 있네. 오오 오, 쓰레쉬. 이게 왜 룸랩이야? 어이 박스 있죠? 와! 야, 너 뭐야? 사실 박스 있어서 안 죽는 거긴 함. 비전으로 막아주네 그걸. 멋은 있으셨잖아.
렌톤? 어우 맛있다 야 셀시야 너무 맛있는데? 나 표가 없는데? 싸우면 이기는 컨디션이긴 하거든요. 깜빡 속았지. 나이스. 아! 아! 어, 죽은 것 같은데. 너가 이 새끼야. 어, 선생님아. 도망가! 아! 아! 어디까지 쫓아와? 뒤질래? 미안. 뒤질래? 미안. 뒤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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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이 새끼야.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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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할 뻔했다. 데미지는 세, 그죠? 얼굴 인마 거리 조절 미쳤고. 살려줘! 자! 아! 자, 개업과 가능한데. 지금 풀 컨디션이거든요, 이게. 이런 씨 이거야 어 이거라고 이게 없다거든 패 떠버리고요 앞에부터 아, 전멸이 있어? 로아 로아 이 새끼야!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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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자 도망가네? 미녀들 병신아! 따! 에이 잡았으면 됐잖아. 아니 왜 거기서 미녀이 때려? 야, 뭐 갈까, 뭐 갈까? 폭갈 가자, 폭갈. 아, 이 속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? 기대가 됩니다. 로아, 로아. 로아. 누가 맞아볼래? 너냐!
너러구나. 걸리면 죽는 거야. 다음 새끼들아! 이놈의 새끼가! 아주 맛있군. 아니, 이거 한 방에 죽는 게 존나 웃기네. 리플 한번 볼까요? 상대 시점에서 봐야 돼.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. 여기도 안전거리가 아닌 거야. 까꿍. 도약거리가 말이 안 되잖아. 어? 도약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야. 둠. 안전한 줄 알았지. 바로 뒤통수? 뒤통수도 제대로 안 맞았네.